자, 다음 소식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쓴 책과 글에서요. 이 성과 관련된 표현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출판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책들인데요. 자, 이 소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주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좀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이 책은 지난해 11월에 나온 책인데 불과 7개월밖에 안 된 책입니다. 남성들이 이제 성매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놨고요. 특히 이제 성매매를 하는 이유가 좀 아내에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기술들이 있어서 네. 여성계 쪽에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있네요. 자, 몇 가지 한번 볼까요? 네,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남자의 세계에서는 술이 있는 곳에 여자가 있다. 술과 여자는 분리할 수 없는 보완제다. 여자 없는 술은 만병의 원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위 세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다. 바로 위에 표현한 말을 지시하는 거죠. 자, 술자리에서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한다. 정 없으면 장모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 라고 따옴표가 써 있는 걸 보면은, 자, 누군가의 표현을 인용을 했다라고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요. 물론 이런 표현들은 앞뒤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 표현 자체만 보고는 사실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여성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저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들어서 아까 이제 봤던 여성이 매춘이 하는 이유 뭐 그런 글을 보시면 거기 보면 뭐 젊은 여자는 정신병자 아니면 뭐 거지가 없다. 구걸 안에 당당하게 매춘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제 그 에로티시즘에 관한 그거는 뭐 타인의 말을 따옴표로 쳐서 인용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라는 거죠? 네. 후거라는 당당하게 매출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아하. 여성의 성을 돈으로 사는 사내는 지천으로 깔려있다. 저 부분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성매매하는 여성들은 뭐 옹호라고 그래야 되나요? 옹호가 아니라 좀 부추기는 것 듯한 느낌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성매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법무부 장관이 되시려는 분이 뭐 교수가 아니라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저런 글을 쓰신 분이 과연 법무부 장관이라서 적합한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들이 여성계 쪽에서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표현 말고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적발된 부장판사를 감싸는 듯한 내용도 있다. 어떤 문구였습니까, 이현수 기자? 네, 작년에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 근무하던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어요. 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를 하기를 문제된 법관의 연령이라면 대개 결혼한 지 15년 내지 20년이다. 그 당시에 이제 45살이었거든요. 네. 작년에요. 그래서 뭐 아내는 한국의 어머니가 대부분 그러하듯 그 문제된 사람의 아내가 자녀 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아내의 책임으로 성매매를 돌리는 그런 문구도 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내가 남편을 잘 보살피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네. 또 남자의 성욕이란 또 때로는 어이없이 악마의 유혹에 굴복한다 해서 뭐 이는 사내의 치명적 약점이다. 이런 다소 좀 지나친 네. 문장을 썼습니다. 글쎄요. 뭐 저 표현을 보면 좀 지나치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정수 네. 예, 편집국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좀 이렇게 성향이 약간 네. 리버럴리스트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글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쓰고 근데 저러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부적절한 표현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 자체가 동서양 을 넘나들면서 이 하나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이 남자에 대해서 탐구한 책이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인용한 서적도 거의 100권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그런 인용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저런 부분이 조금 도드라지지는 않는데 네. 이렇게 문장을 떼놓고 봤을 때 분명히 어떤 안경환 후보자가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네. 그리고 부적절한 저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저도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 발췌독을 조금 해봤습니다만 책이 전체적으로 주는 교훈이나 어떤 메시지는 그러니까 남성들의 어떤 약점, 취약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충고하고 고치도록 요구하는 이런 내용이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표현을 보면은 저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안경환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요.
어떻게 답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과거 이제 저서 중에 성매매를 했던 부장판사님의 사모님을 좀 문제제기를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일부 좀 문제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종합적인 내용을 읽어보신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상세한 제 입장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운 계약서 작성이나 음주운전을 했다 뭐 이런 말씀도 글을 쓰시기도 했는데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제가 청문회 때 의혹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서인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 부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자, 안경환 후보자는요. 이 논란에 대해서 독자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에서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또 매체에다가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많고요. 예. 그 남자 얘기 중에는 여자 얘기도 있을 것이고 네. 결국은 이 세상 얘기입니다. 그 남자의 속성이 뭐고 사회적인 속성이 뭐냐 이거를 주로 파헤친 건데요. 강한 욕심이 권력욕이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킨다. 그게 바로 남자의 나쁜 점 중에 하나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남자란 무엇인가 이 책 말고 또 다른 책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사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이제 성 문제보다 국적에 관한 문제. 그렇죠. 그 부분이 얘기가 나와요. 아하.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걸 알려져 있는데. 네. 아들아, 너는 아메리카 땅에서 태어났단다. 미국에서 태어났죠. 엄마가 미국에서 있을 때. 네, 어머니가 예.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태어났기 네네. 때문에 미국 국적을 일단 취득을 했는데. 그래서 너에게는 두 개의 국적이 주어졌단다. 또 하나의 조국, 아메리카. 는 너의 충성을 애써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비는 굳이 고집하지 않으리라. 대한민국만이 너의 조국이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저 아들이 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건 저는 아니라고는 알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인 안경원 후보자가 책에서 야, 한국 국적보다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뭐 미국 국적해도 상관없다 라는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소송석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뭔가 이게 굉장히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한 리버럴한 어떤 일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선의해서 좋게 해석할 수도 있으나 네. 역시 우리나라 국적에 관한 것들을 관할하는 부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 뭐 한국 국적이든 미국 국적이든 이중 국적 관해서 아무거나 하세요.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은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근데 후보들의 자격 논란. 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요. 당초에 얘기했던 5대 배제 원칙, 요 다섯 가지만 관여를 하겠다. 요것만 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다섯 가지 사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만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총장께서 5대 원칙 이외에 음주운전은 더 나쁘다고 실제 말씀하셨던 점이 있으시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얼마든지 나쁜 일들 많죠. 공약으로 제시한 다섯 가지 사안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그렇게 명확하게 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네, 여기서는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 국장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한 인사의 5원칙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제대로 주워 담기도 지금 바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바쁘고 지금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로 해서 문 대통령이 이제 음주운전, 더 심한 음주운전 등도 있고 이렇게 이제 얘기는 했지만. 네. 그거 음주운전 플러스 알파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공약으로 정확하게 제시했던 그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정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가는 것. 이것만 해도 지금 갈 길이 바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범위를 넓히지 않고 이 공약으로 제시한 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그걸 딱 한정을 시킨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섯 가지 소식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일곱 번째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먼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위 내용과 함께 영상 함께 보시죠.